회신 계열 윤아영입니다. 저는 펑크 스타일의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모델 최소라 씨를 뮤즈로 삼아서 1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던 펑크로 진행을 했고 체인이랑 블랙 앤 화이트가 주가 되는 그런 옷을 만들었습니다. 저는 약간 스타일링에 더 중점을 둬서 약간 체인을 이렇게 몸에 감는다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를 좀 더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한다든지 뭐 넥타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스타일링 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뒀고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조화가 잘 어울릴 수 있게 약간 밸런스가 맞게 예를 들면 뭐 옷에 5핀 디테일이 들어가면 약간 헤어에도 5핀 디테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통일성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패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원단 고르는 게 엄청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디자인을 열심히 해도 원단은 선택을 잘못하거나 재봉이 살짝 달라지면 아예 제가 생각하던 그림과는 다르게 나와서 그런 점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고 원단 고르는 게 저는 졸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도 원단 고르는 데 제일 많이 들었고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디자인에 대한 디렉팅도 많이 해주시고 원단 고를 때도 하나하나 컨펌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스타일링 할 때 룩북 촬영할 때도 엄청 이제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해주셔서 저 혼자 했으면 약간 좀 힘들었을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약간 그나마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쇼를 제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졸작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부터 썸머스쿨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진짜 하기 싫었던 적도 솔직히 많았는데 끝내고 나니까 약간 속 시원한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 옷에 만족을 해서 네 만족입니다. 아무래도 졸업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취업 걱정이 살짝 되는데 제 졸작 디자인을 보고 약간 연락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